여긴가? 오. 까뿡. 어, 승범아, 어서 와. 야, 쟤 또 성격 못 버렸네, 바리바리. 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뭐? 벤치를 가져와서 벤치를 자기 아니야? 왜요 이게? 야. 뭘 끌고 온 거예요? 마마이니. 야, 잘 지냈지? 아니 이게 뭐야? 야, 너 뭐 팔로 왔냐? 아, 네. 아니 근데 팔로 왔어? 아, 뭐 다 줄 건 아니고. 야, 크리스마스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여기 형님 먼저 드릴게요. 나? 야, 이게 아 내가 지금 헷갈려서 빨리 분류를 해야 돼. 여기 형님께 제일 많아. 오, 승모 봐. 이야. 이게 저기 5인 식구 뭐 밥 식사 뭐 그릇. 나라야, 나라, 너 저기. 저 뒤 것도 있어요? 그럼. 희원 씨는 술 못 드시니까 혼차. 감사합니다. 너 혼술 세트.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예쁘다. 그치? 샐러드 같은 것도. 네. 경수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진짜? 야, 너 이거 뭐야? 한번 쓰게 네가 집에 와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랑 요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팀에 선물할 거예요. 팀? 팀에? 네, 만든 거야 이거는 내가. 네가 직접? 네, 네. 이거는 이제 아 형 제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어? 와 스피커인데, 너무 예뻐. 여기다 기증하려고. 이거 오빠 만들었다고요? 그럼.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여기 집에 어울려. 나무로 탁 돼가지고. 와 진짜. 이게 페어링이 돼.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거. 진짜 있어. 페어링 해가지고. 찾아봐. 명의가 아무거나. 아 좋지. 얘도 이제. 신식이다 우리 이제. 아유. 이 나무와 이 세스티드의 이 동 느낌이. 너무 좋다. 봤어. 이것도 이제 기증하려고. 여기다? 네. 근데 나무가 너무 예쁘다. 나무에서. 응, 예쁜 나무 잘 골랐다. 게, 이런 게 좋아. 옹이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대박이다. 저 스피커는 정말 탐난다. 와, 진짜 멋있어. 어? 이런 선물을. 와. 되게 아늑하죠. 여기서 이렇게 자는 거야? 네. 어떻게 올라가? 오. 여기 한번 올라가 봐요, 오빠도. 야. 이제 원래는. 아, 잠깐만. 올라가기 좀 힘든데. 야 이거 누가 올라온다? 아이 진작해 주지. 야 이게 열리는 거였구나. 나 아까 저기 요가 수준이었어 요가. 어 저기도 있네. 응.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오빠 옆을 딱 봐봐요. 아 여기. 야. 좋죠? 야, 좋네. 별도 보이겠네. 아 진짜 예쁘다. 오빠는 자연스럽네 내려오는 게. 그럼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르겠네. 업됐다. 업됐다. 아, 너무 아기자기하잖아요 여기. 살이 또 많이 빠지셨네. 징그러워. 어, 눈 눈글눈글해졌어. 때 묻었어. 씨. 예능의 때. 아 좋네요 형님. 여기? 네. 아이고. 아, 난 이거 뭐 보기도 봤는데요. 저기 태구랑 정색 거를 봤는데 걔네 말 안 하던데? 안 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여기. 아 그래요? 아, 네, 좀 이게 그래도 이 저 울렁증 있잖아 얘는. 여지껏 같이 한번 나갔었고. 네. 어 그리고 그 뭐 노래 맞추는 거 있거든. 그거 한번 나갔었는데. 나는 뭐 한 뭐 그냥 그리고 뭐 막 공부도 많이 해 머리 써야 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 고민하고 있는데 명희가 형님 전화해가지고 어 이렇게 능글능글. 놀러 오셔야죠 뭐 이러고 그 고민하던 이제 무슨 촬영장에 갔는데 이웃집 딱 만난 거야. 그랬더니 아 또 막 섭외를 희원이가? 응 오빠가? 야 근데 같이 가자고 막 그랬어요. 야 나 희원이가 섭외할 줄은 또 몰랐네. 근데 얘가 나이를 먹을수록 분위기가 좀 있어. 얘도 눈 되게 날카로웠거든. 아 그때? 그래 눈 진 진짜 도끼가 잘했지. 옛날에요? 어. 진짜 눈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웃는 주름이 생겼잖아. 눈이 되게 편해졌어. 그때쯤 찍은 영화들 보면 숨쉴 수 없게. 영화 진짜로. 맞아. 그때는 막 간식으로 돌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네. 그리고 얘가 힘쓰는 거다. 얘 몸 다 망가진 거야. 얘가 난타 일기 아니야. 아, 아 그럼요. 예. 우리나라. 아, 맞다. 입고 있었다. 와, 이게 살짝 쳐도 안 풀리잖아. 아우, 어깨. 지금 비가 와서 더 막 쑤셔 지금. 어, 선배. 어, 막 다시였어요. 그래. 그때는 막 간식으로 돌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네. 그러고. 아, 아우, 어깨. 지금 비가 와서 더 막 쑤셔 지금. 어. 오 막 다시였어요. 승용 씨 한 마디도 안 한 다음에. 아니 근데 나는 어 계속 털게 되네. 털게 돼 여기. 태구랑 정세 어떻게 가만히 있었지? 어 나는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안 쉬네 오빠 말을 계속. 어 재밌잖아. 됐네. 오빠는 체질이네.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 하니까. 내가 볼 때 여기 체질이야 지금 뭡니까? 와, 다 먹었다. 다 먹었네, 오빠 지금 먹었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자기 관리하기 진짜 힘들거든, 배우가. 참는 거, 특등 음식, 술. 개인적으로 승경이 너한테 궁금한 게 아니, 어느 날 만날 때 야, 승경 술 한 잔, 어, 형님 저 술 끊었습니다. 깜짝 놀랐어, 너 술 끊었다는 얘기 듣고. 이제 끊으니까 확실히 좋아져요 몸이? 아예 당연하지. 몸은 당연히 좋아지겠지. 제시 씨는 진짜 좋아하겠다. 그렇죠. 그지. 같이 하는 시간도 많겠네 그럼. 그렇죠. 부부끼리 그지. 항상 매일 걸어요 같이. 이야 쉽지 않은데. 너무 좋더라고. 걷기가 정말 좋더라고. 근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야 걷는 사람 많더라고. 많아. 우리만 안 걸었어. 그래. 진짜. 그죠. 오 좋은 친구 하나 잃었다 그랬지. 아니에요. 형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난 좋은 친구를 얻었어. 같이 차 마시고 뭐. 야, 그 근데 예원이라고 좀 잘 맞디? 그 희원 씨는 술 못 드시니까 혼차. 아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원 씨도 뉴욕커 같은데 지금. 아 그래. 승용 씨. 물을 어디서 물 탱크가 따로 있나 보죠? 저 옆에 넣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왜 오빠랑 승용 오빠는 말을 안 나요? 나요. 근데 이게 말 놓기 쉽지 않더라고 이게 나이 먹고서는. 어 진짜? 예원이라고 좀 잘 맞디? 아니 동갑이 그렇죠 사실.
형이나 동생이나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또 학교 한참 후배거든. 그러니까. 나이는 뭐 빠른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 희원이 성격이 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자주 만나면 또 없어 그런 것도. 난 나이 뭐. 자 그러면 승영이가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안정되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하자. 설거지 부탁한다. 설거지 부탁한다. 형. 설거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설거지 시키면 안 돼요. 진짜 그랬어 너? 집에서 맨날 하는데 나와서 또. 너도. 아니 아니야. 아니 오빠야 돼. 내가 할게.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괜찮아 했어. 알았어요 할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물로다가 물 아끼는 거 봐봐. 물 아끼느라고? 오 그걸로 물 해주고 처음인데 근데 입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원래 근데 입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원래 원래 나왔어요? 입이 아니 코보다 더 나왔어. 아니 아까는 안 그랬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지금 조금만은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지금 조금만은 여기까지 나왔어. 아니야 나. 야 여기 있어. 자. 야. 이건 아 이건 페달이구만. 이건 페달. 저거는 노. 네, 처음 타봐요. 저 보트. 네. 투명 보트. 일단 조끼부터 입을까요? 조끼 입어야 돼. 자 조끼 입자. 조끼부터. 조끼라도 입고. 어우 신나다. 조였어? 네. 어. 오. 어떻게 타지? 이거는 이걸 어떻게 타야 되고. 되죠? 여기서 가장 호흡이 잘 안 맞는 태원이하고 승영이가 저 2인승 타고 너네들이 제일 낯설어 하잖아. 둘이 좀 친해져 봐. 그럴까요? 좋네. 브로맨스. 띄운 다음에 앉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타고 밀어주고 뒤집어주면 어떡해. 자 밟고 들어가. 오케이. 이거 내가 잡아줄게. 2인용 무서울 것 같은데. 자. 아 여기 재밌겠네. 바닥도 보이고. 한국에서 대화를 해야겠다. 앉아. 좋아. 자 승규가. 자 승규가. 자. 이거 형이 타세요. 아니야 너네 둘이 앉기로 했잖아. 자 내가 밀어줄게. 자. 자. 너 잡아. 됐어? 자 좋은 시간 돼. 안녕. 야 이거라 너 목이 없다 목이. 네? 목이 이렇게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아 갔다 와. 다녀오세요. 잘 어울리는데. 또 이게 왜 돌아? 계속 땡글땡글 도는데? 왜? 대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몰라요? 응, 이렇게 아, 신난다! 발로 자 옳지! 가자! 간다. 이거 운동된다 이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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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거 다리가 엄청 힘든데? 아니 언제 가? 천천히 해, 천천히. 이게 누가 막 낭만적이라고 했어? 훈련이야 훈련. 하이. 예, 잡아라 어디 있어? 저게 편하네. 저게 편한데요? 저게 아니. 저게 편하네. 저게 편해요. 저 그냥 발로도 자전거 타듯이. 힘들지죠. 이런 거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 데이트할 때.
옛날에 맞지. 저기 힘들어, 저기 힘들어. 보기에도 힘들어. 어, 거기 분위기 좋은데. 보기 좋아? 야, 요거 세워라, 내워라. 좋네, 햇빛도 없고 아주 그냥 좋다. 면 먹으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거. 꼴면. 아우. 이거 자. 꼴면. 자. 요거죠, 요거. 맛있어. 골뱅이가 들어간 거잖아. 아, 이거 골뱅이야. 왜 골뱅이야? 한 마리도 없는데. 전 하나도 골뱅이. 한 마리도 없는데요. 한 조각도 없는데. 네. 고마워. 맛있어. 사람 가렸구나. 왜 오빠 하나도 안 들어갔지? 맛있어. 달라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형 씨 이거 뭐 한번 먹어봐. 먹어봐. 난 이게 갖다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새우 먹어봐. 근데 네. 뜨거울 때 한 점씩 가져가. 아유, 네. 짜진 않을 거야. 소금 간을 살짝 해서 굵은 소금을. 야채랑 해서. 와. 먹어봐. 같이 마늘하고. 식당에서 와 그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응. 아니 근데 형 너무 맛있어. 뭐 정말? 진심이야? 퍽퍽하고 자식이고. 와 형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빨리. 갈릭 향이 나라고. 빨리. 딜리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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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그 야채랑 이거 먹어야 돼. 야채. 그러네. 형 우리 이걸로 가야 되겠다. 좋아. 진짜 맛있어? 진심? 어땠어? 너무 맛있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입속이 너무 행복해. 꽉 차니까. 이건 진짜 맛있다. 와, 이건 진짜 맛있다. 형, 이건 진짜 예술이다. 그래요. 레시피 좀. 와, 입속이 그냥 꽉 차니까 너무 행복해. 양파를 넣으니까 단맛이 확실히 양파에서 우러나니까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아까 우리가 승룡이가 까줬으니까 이번에 형이 까줘야지. 어우, 나 새우. 진짜 새우 이거 진짜 고래 새우 자 밥을 쪼개야 되겠어. 새우 진짜 오리지널 새우 볶음밥이다. 아 어, 그러네. 맞잖아. 네. 새우 볶음밥. 새우 볶음밥이네. 비주얼 미쳤다, 그치? 야. 너무 맛있겠다. 어, 이거는 아우. 무조건 우린 데코레이션이야. 답이 없어, 인생은. 자, 밥백이랑 한번 드셔보셔. 자, 그래, 한 수저 하나 먹어봐. 맛있겠다.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워야지. 괜찮아? 이걸로? 이거 흘리지 말고. 너도 한 숟가락만 써봐. 먹어봐. 그 거기다 놔둬, 저. 와. 와. 양념 진짜 잘했다, 소금. 와우. 담백하다. 진짜 담백하게 됐지. 완전히. 더 바삭바삭하고. 이거 뭘 해야 될 것 같아. 얘 이거를. 나 한 숟갈만 먹으면 되네, 너. 아니, 그래도 정이 없어지. 거기다 놔둬, 저. 거기다 이거. 먹어봐. 아.
얘는 네? 그 악역도 잘하지만 코믹도 진정성 있는 것도 잘하잖아 또. 아니 성경이 다 잘해요. 얘 은근히 내 밥그릇에 손대더라고. 아 아니야. 야 너는 뭘로 알려졌어? 범죄의 전쟁이. 범죄의 전쟁. 네. 그때가 단발머리였. 단발머리가 네, 단발머리 그거지. 결혼했었어. 네네. 그럼 몇 살 때 범죄의 전쟁이? 저요? 그때 촬영할 때는 31살이었고요. 애가. 아니 그 얼굴이 31살이야? 야, 장난 아니구만. 얘 돌잔치 이후 얼굴 딱 이거. 야, 그게 31살이야? 야, 장난 아니구만.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 만났을 때 다 내가 말을 못 놨다고. 끝날 때쯤에 내가 그랬어. 말 놔도 돼요라고 내가 네. 여쭤봤어. 31살.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는 진짜 무명이 무명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 너무 그래, 이런 나이. 그래, 31살이면 살벌하게 빨리 잘 됐다, 야. 우성이 너도 꽤 됐잖아. 그쵸, 무명. 악마를 보았다가 영화는 아마 어쩌고 그때부터 알려지기 뭐? 악마를 보았다. 네. 대박은 아, 거기서 나도 거기서 형 처음 봤어요. 근데 악마를 보았다 해서 그게 형 아저씨랑 같이 개봉을 했어요. 맞아, 너 아저씨 했지. 네,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가 뭐 서로 뭐 경쟁을 막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악마를 보았다 그 당시에 저기 연쇄살인범 한창 붙잡히고 이럴 때였어요. 그 영화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게 좀 무서워가지고 덜 봤죠 사람들이. 아니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형. 진짜. 아니 그때 경쟁작이라서 와 저게 더 재밌으면 어떡하냐.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성격 안 변해. 막 그 형이 혼자서 산에서 막 괴상하게 막 해놓고 살잖아. 거기 이제 개 키우는 걸로 나오는데. 맞아. 개가 그게 개가 왕조만한 게 그러면 이제 철장 안에 있으면 내가 고기를 이렇게 싹 건네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겁나 이거. 제대로 못 찍었어요. 이빨에 물릴까 봐. 진짜 무서워요. 난 거기서 형 처음 보고 진짜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어요. 그 스테이키 먹으면서 막 진짜 연쇄살인범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살다 보면 저 사람 되게 기분 나쁘다. 네가 어디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그거였었는데 나보다 좀 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두 분 다 기분 나쁘셨어. 근데 진짜 근데 그게 너도 말할 자격 없지. 되게 기분 나왔어. 너도 비슷했어. 너는 지금까지 몇 명 이렇게 하늘나라 보내봤어?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죠. 야, 이렇게 셋이 앉아있으면 뭐 아무도 근처 안 오겠는데? 오늘 악인 특집이야? 맞아. 야, 제목 나왔다. 악인 특집. 제목 나왔네. 드라마에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죽는 장면이에요. 너도 죽어? 드라마에서? 그 다른 드라마에서. 다섯 발 맞고 죽는 거예요, 권총을. 또 다섯 발이나 맞았어? 예. 피탄 심어가지고 한번 했어요. 추운데 옷 갈아입고 다 해가지고 빠바박! 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풍자수도 한번 더 찍자고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 또. 그 피탄 심을 동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추운데 또 있고. 진짜 위험해. 근데 누가 봐도 너는 그 총알 한 방 맞고 죽을 애가 아니야? 다섯 방은 맞았죠. 그래, 다섯 방은 맞아야 좋지. 근데 공포탄도 가까이 쏘니까 뭐가 튀더라고. 그래도 다행이다. 뭐 기관총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한참 보지 니한테 한 방에 옮겨야겠다. 이 집 밑에 물이 없다고. 나오면 천만 원 드리겠어요. 안 나오면 아예 안 드리고. 피탄이 겁나 들어. 피탄을 한 번도 여기 심었어야 돼요. 프랑스 감독님 오셔서 찍은 영상 고혈 아침에 여기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위로 올라갔어 피탄이. 다 놀랬어. 빡 터지면서 이 피가 그 안에 심어놓은 피가 이로 튄 거예요. 이로 튀었고 방향이 또 잘못됐고. 네, 빡 터가지고 그냥 총을 맞았는데요. 얼굴에 그냥 피범벅이 되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화면에는. 그거 썼겠네. 당연히 그거 썼죠. 그렇지. 엔지 장면이 엄청 실감 났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슬쩍 됐어요. 뒤지. 하얗게. 확 튀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칼 맞아 죽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 찌르는 사람도 편하고 칼이 훨씬 편해.
근데 이게 저는 맨살에 맞고 죽는 게 가장 깔끔해요. 왜? 이런 데는 막 피 탁 튀어야 되니까 뭐 심잖아. 어. 근데 여기 이마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 더미를 떠. 그렇지. 그래서 인형을 세워놓고 걔한테 쏘니까 그렇잖아. 여기다 심을 수가 없잖아. 아니 나는 되게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 더미를 많이 떴어요. 그래 있겠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한 그냥 한 4, 5년에 하나씩 떠나요 그냥. 아니 내가 이 영화를 찍고 저 영화를 가서 또 죽는 씬이 있어서 더미를 떨러 할 때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한 4, 5년 지나니까 이제 얼굴이 변했다는 거야. 날 못써. 또 떠야 된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또 뜨자 그러더라고서 떴지. 그것도 또 몇 년 쓰고. 마지막 더미 뜬 게 한 4년 전에 뜬 것 같은데. 4년 전에? 지금 그거 한 내년쯤 또 뜰 때 됐거든요. 너무 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게. 졌어요 제가 얘 이 녀석의 기에. 아, 이 녀석의 기에 배운 애들 말투다. 이 녀석의 기에. 이 물 과소비남이네.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 피를 빼야 돼서. 네네네. 피를 씻어내야 돼서. 야. 아니 얘가 집에서 많이 해본 것 같아 요리를. 그러니까 이거 생선까지 하는 거 보니까 할 줄 아는데. 뭐 다 된 것 같은데? 네, 다 됐어요. 어, 됐어? 네. 아 형.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혼자 해야 돼. 동시에 힘 조절을 해야 돼서. 자, 이거 집게 가져와야지. 숯집게. 어딨어? 이씨. 자, 집게. 뜨거워, 뜨거워. 살살 살할 테니까 천천히. 네. 됐어. 어, 뜨거워. 와, 형 무슨 차례 없이 하는 사람 같아. 뭘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놔봐. 나무를. 방금 어떻게 했어? 못 봤네. 못 봤네. 와, 형 진짜 감동이야, 형. 뭘 감동이야, 참으면 되지. 어 무슨 차 진짜 무슨 진짜 감동이 안 되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성균아. 저기 관심 좀 부탁드려. 관심 좀 우리 감독님 관심 좀. 어 언어야. 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독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주다 주다 주다. 엄마 남았어. 이제 피폰 시간이 있어. 무용 시간이 있어줘. 얘도 아마 또 알게 될 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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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예. 잠깐 좀 바빠가지고. 이게 뭐가 좀 쭉 빠진 거 같네? 예? 쭉 빠진 거 같아. 살이 확 부으신 거 같은데? 아이씨. 야, 앉아. 앉아, 앉아. 야, 너 안 추워? 예? 아, 안 추워. 어, 일단 앉아라. 아, 원래 이렇게 덤덤해? 예? 뭐가? 어, 지금 되게 좋은 부분인데요. 아, 명아. 네. 너 신원호 감독 처음 보지 않아? 네네, 처음 봬요. 네. 어, 인사해라. 네. 그리고 저 다음 작품 들어갈 때 아, 명이 군대 가는구나. 아, 일단 뭐, 갔다 오면 내가 다시 소개해 줄게. 진짜 가는 거야? 보내는 거야? 아니, 아니, 가. 미안, 진짜? 미안. 갔다 오거든, 내가 정식으로. 어, 지금은 알 필요 없다. 미안해, 미안. 갔다 오면 내가 다시 소개해 줄게. 어, 끓는다.
야, 벌써 냄새 좋다. 뭐예요? 이게 좀 팔자로. 뭐야? 아, 성군이가 저 이제 대구탕 한다고. 성균이가? 어, 집에서 해 먹는데 얘가 어째 술을 먹으니까.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 대가리도 중요해. 대가리는 넣었어요. 넣고 비린내 안 나고 좋지. 아, 이거 얘랑 싸웠어요. 이거 다 해체한 거야? 네. 아니야, 아니야. 뭐 엄마 무시했어 지금. 저거 다 해체하고. 이따만에 이만 했다니까. 아까 고추 다진 걸 좀 넣을까? 그래, 청양고추 좀 넣어. 약간 비리니까. 그거 당연히 넣어. 비리지 않습니다. 제가 손질을 거의 완벽하게 해서. 그건 꼭 들어가야지. 냄새 나니까. 네. 약간 아, 냄새 안 나. 진짜? 어이구. 네. 네. 됐다.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 정말. 밥 안 먹었지? 응, 배고파 죽겠어. 배고프다고? 야, 여기서 왜 밥을 찾아? 밥 먹으러 오라며. 이 자식아, 아니 놀러 오라지 내가. 화폐 좀 더 밥 먹으러 오라는 거. 그래? 뭐 좋아해? 저? 고기. 야, 너. 야, 원호가 고기 먹고 싶대. 예. 네. 아니, 저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돼요. 다 잘 먹어요. 형, 일단 껍데기를 한번 구워볼까? 좋아. 껍데기를. 야, 성균이가 꼭 그때 간다고 그랬어. 아자아자. 껍데기를 요만큼만 굽고. 와우. 돼지 껍데기 장난 아닐 것 같아. 엄청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 자. 먹어봐. 어때? 맛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쫄깃살, 이거 맛있다 그랬다. 그걸로 막상 어디서 기름장 있지? 고기. 또 안 줘 먹어. 먹어. 대구탕 이따 밥이랑 드실 거죠? 어, 밥에다 먹지. 그래, 좀 국자를 가져와서 여기다 놔두고 떠서 각자.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밥 나중에 먹어. 아, 맞아. 저걸로 밥. 조금씩만 풀까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볶음밥 먹어. 그러면 저거 하자. 밥을 좀 푸긴 푸고 나중에 볶아서. 네. 한 세 공기 정도만 우리 먹기로 하고. 아, 그럼 지금 볶아요? 아니야, 밥을 먹고 나중에 저거는. 볶음밥을. 어, 여기다가 갖다가 볶으면 되잖아. 네네, 그게 더 그렇지? 좋긴 해요. 그렇지. 정말 밥 미리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래. 너 말 되게 이뻐. 응? 말 되게 이뻐. 쑥스럽구만. 형, 고기 다 됐어요. 이야, 거기다 이거를 밥 풀까요, 선생님? 그러면 어, 밥도 퍼. 선생님 이거. 아, 조금씩만 풀게요, 일단. 어, 많은데. 이 밥 먹고 볶음밥 먹겠나? 네, 다 먹습니다. 우와, 성균이의 대구탕. 아, 어? 와,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 이게 태릉 선수촌 이게 어 국이지 이게 그 양으로 군대나. 와. 우와. 진짜 물빵 고기 맛있어. 제가 공평하게 살코기를 아, 다 넣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한 마리야? 한 마리인데 우리 흔히 생각하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와. 맛있다. 이 자식 얕잡아 볼 놈이 아니네.
아우 시원하다. 근데 얘는 안에 막 애랑. 오, 이거 완전 예술이야. 와, 완전 맛있다 완전. 첫 끼니를 우리 주세요. 야, 대구탕 진짜 시원하다. 어, 예술이야.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나 좀 토크도 좀 하셨어요? 둘? 이분은 원래 말씀이 좀 많으신데 안 하시죠? 아, 저는 이제 많이 터져야죠. 터지면 진짜 길어요, 말이. 주로 어떤 얘기를 원하세요? 주로. 두 분 안 봐요. 뭐 이를테면 옛날에 내가 수학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뭐 이런 에피소드 얘기를 진짜 5분을 하세요 어떻게. 재밌게 듣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친해져가지고 무시당했어. 무시당했어. 아니 근데 그게 실제 상황은 정말 재밌었다고. 아 그 얘기? 옛날 그 옛날 열차 있잖아. 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형님. 그래 아, 들어봐. 수학여행 갔는데 옛날에는 그 통일호라 이런 거 보면 배정판 같은 게 있었다고. 근데 혹시 몰라서 그걸 탁 내렸어 내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 아 배정판 완전 깜깜해지는 거야. 싹 깜깜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호 하고 놀라다가 와 그러더라고. 그리고 와 소리 듣고 나서 좀 이따 탁 올렸더니만 막 누구 막 머리끄덩이 잡고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재밌지 않아요? 다음 턴에 들었을 때 또 닦았어. 그때는 담임 선생님 밀가루 뒤집어 쓰고 있고 그걸 내가 했죠. 그게 세 번. 너무 신났어요. 일단 이거 치우고 어, 이제 대화 상상해 보면 재밌는데. 대화를 진짜야. 엄청난 추억을 내가 만들었어. 많이 소심해지셨는데 이게 엄청 길었는데 이 얘기. 어? 자네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길게 얘기할 수가 있어? 대전판 세 번밖에 안 하셔가지고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대전판 세 번밖에 안 하셔가지고 다행인데요? 대전판 한 10번 아, 10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근데 형님이 되게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순수하시네. 어, 자기가 아, 너무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 정말 너무 그러니까. 추억이 되게 순수하시다. 아, 얘 진짜 순수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나는 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요. 두 분 주파수가 되게 맞으시는 것 같아. 근데 희훈이는 이렇게까지 재미없진 않아. 야, 나는 응답하라 할 때 성균이를 처음 만났어. 그거 응사 때. 그 응사 때. 그래서 쟤도 부모로 나오는 줄 알았어 처음부터. 하숙생이 아니라고. 어? 에이, 한 놈 들어. 저기 저 나이가 스무 살이셔 진짜. 처음 미팅한 날 이제 미팅하고 보낸 다음에 우정이가 그랬어. 너 저분한테 드라마 끝날 때까지 말로 오면 100만 원.